안녕하세요. 아주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을 주강 중인 최준태입니다. 코루틴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에 이어 플로우와 라이브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들은 앱의 실행화면과 앱의 레포지토리 코드입니다. 앱을 실행하면 맞춤 정렬된 실물 목록이 표시됩니다. 라이브 데이터를 코루틴이 지원하므로 라이브 데이터 빌더를 사용하면 값을 비동기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실물의 라이브 데이터 목록을 가져오는 정지 함수를 사용하는 동시에 정지 함수를 호출하여 맞춤 정렬 순서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빌더 내에서 이두 값을 결합하여 실물 목록을 정렬하고 값을 반환합니다. 새 값을 내보내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emSource 함수를 호출하여 라이브 데이터에서 여러 값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emSource를 호출할 때마다 이전에 추가한 소스가 삭제됩니다. 코루틴이 관찰되면 실행되기 시작하고 코루틴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거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네트워크 호출이 실패하면 실행이 취소됩니다. 정지 함수 호출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체 블록이 취소되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므로 유출을 방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플로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는 값이 지연, 생성되는 컬렉션 유형인 시퀀스의 비동기 버전입니다. 플로우는 시퀀스와 마찬가지로 값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 시각 값을 생성하고 플로우에 포함할 수 있는 값의 수는 무한합니다. 그렇다면 코틀린에서 새로운 플로우 유형을 도입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새 유형은 일반 시퀀스와 어떻게 다를까요? 답은 비동기성의 마법에 있습니다. 플로우는 코틀린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즉, 코루틴을 사용하여 플로우를 빌드하고 변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플로우를 사용하여 여러 코루틴의 실행을 선언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플로우는 값의 비동기 시퀀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플로우는 네트워크 요청이나 데이터베이스 호출, 기타 비동기 코드 등의 비동기 작업에서 값을 생성할 수 있는 값을 한 번에 모두가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생성합니다. API 전체에서 코루틴을 지원하므로 코루틴을 사용하여 흐름을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플로우는 완전 반응형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RX, Java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플로우가 제공하는 비슷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ap, flamel, latest, combine과 같은 함수 연산자로 flow를 변환하여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low는 또한 대부분의 연산자에서 suspend 함수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맵과 같은 연산자 내부에서 순차적 비동기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흐름 내부에서 정지 작업을 사용하면 완전 반응형 스타일에 상응하는 코드에 비해 코드가 더 짧고 읽기 쉽습니다. 먼저 위 코드를 보면 collect lambda와 flow builder를 오가며 실행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low builder는 emit을 호출하면 항상 요소가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suspend 상태가 됩니다. 그런 다음 flow에서 다른 값이 요청되면 다시 내보내기를 호출할 때마다 서스펜드했던 위치에서 리줌이 처리됩니다. 플로우 빌더가 완료되면 플로우가 취소되고 콜렉트가 다시 시작되어 호출 코루틴에서 흐름 완료가 출력됩니다. 콜렉트 호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플로우에서 활성 소비 중일 때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노출하는 대신 collect 같은 서스펜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호출자가 값을 더 이상 요청할 수 없을 때 리소스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를 인식합니다.
플로우는 코루틴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빌드됩니다. 코루틴의 서스펜드 및 리즘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실행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스트림을 사용한 적이 있고, 백프레셔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면 코루틴을 정제하여 플로우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이해할 것입니다. 보시는 지금 예시는 플로우는 컬렉트 연산자가 실행되면 실행이 시작됩니다. 플로우 빌더 또는 다른 API를 호출하여 새로운 플로우를 만들어도 아무 작업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서스펜드 연산자 컬렉트는 플로우에서 터미널 연산자라고 합니다. 코틀린 코루틴스에서 제공되는 투리스트, 퍼스트, 싱글 같은 다른 서스펜드 터미널 연산자가 있으며 고유하게 빌드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로우가 실행되는 시점은 먼저 터미널 연산자가 적용될 때마다 실행되고 포함되는 코루틴이 취소될 때까지 실행되고 마지막 값이 완전히 처리되고 다른 값이 요청되었을 때 실행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플로우의 기본 동작입니다. 이전 실행과의 공유 상태가 있고 터미널 연산자가 적용될 때마다 다시 시작되지 않으며 기본 제공 또는 맞춤 플로우 변환이 포함된 컬렉션과 별도로 실행되는 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로우 실행을 플로우 수집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로우는 수집될 때 다시 말해서 터미널 연산자를 적용할 때까지 아무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 때문에 플로우는 구조화된 동시 실행 작업을 참여할 수 있으며 플로우에서 장기 실행 코루틴을 시작해도 안전합니다. 호출자가 취소되면 항상 코루틴 협력적 취소 규칙에 따라 리소스가 정리되므로 플로우에서 리소스를 유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테이크 연산자를 사용하여 처음 두 요소만 확인한 다음 2회에 걸쳐 수집하도록 위의 흐름을 수정하겠습니다. 컬렉트가 호출될 때마다 맨 위부터 플로우 람다가 시작됩니다. 이 동작은 플로우가 네트워크 요청 생성과 같이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실행할 경우 중요합니다. 또한, 테이크 2.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연산자를 적용했을 경우, 플로우는 값을 두 개만 생성합니다. emit에 관한 두 번째 호출 후에 flow lambda가 다시 시작되지 않으므로 second value collected 줄이 인쇄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터미널 연산자가 적용될 때마다 flow가 맨 위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동작은 flow가 네트워크 요청 생성과 같이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터미널 연산자가 적용될 때마다 플로우가 맨 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동작은 플로우가 네트워크 요청 생성과 같이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실행하는 경우 중요합니다. 플로우는 시퀀스처럼 지연 처리되지만 어떻게 비동기 방식이기도 할까요? 비동기 시퀀스와 데이터베이스 변경 관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기본 스레드나 UI 스레드와 같은 다른 스레드에 있는 관찰자와 데이터베이스 스레드 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결과를 내보낼 것이므로 이 시나리오는 비동기 시퀀스 패턴이 적합합니다. 룸의 플로우 통합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가정했을 때 룸에서 지원되는 기존 정지 쿼리로 시작한 경우 지금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플로우를 생성하기 위해 가상의 서스펜드 함수 두 개를 사용합니다. 먼저 서스펜드 쿼리. 일반 룸 서스펜드 쿼리를 실행하는 기본 안전 함수입니다. suspend unit changed. 이 함수는 테이블 중 하나가 변경될 때까지 코루틴을 정지하는 함수입니다. 수집되면 플로우는 처음에는 쿼리의 첫 번째 값을 emit 처리합니다. 이 값이 처리된 후에 플로우는 다시 시작되고 suspend until changed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름 그대로 테이블 중 하나가 변경될 때까지 플로우가 정지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테이블 중 하나가 변경되어 플로우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 시스템에서 아무 동작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플로우가 다시 시작되면 기본 안전 쿼리를 하나 더 실행하고 결과를 에미 처리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무한루프로 영구적으로 진행됩니다. 2단계에서는 플로우를 룸과 함께 사용하고 UI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플로우의 용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룸의 플로우는 라이브 데이터와 유사하게 관찰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쿼리로 작동합니다. DAO의 반응 유형을 플로우로 지정하면 다음 특성으로 쿼리를 실행합니다. 먼저 플로우 반환 유형을 사용하는 쿼리는 항상 룸 실행기로 실행되므로 항상 기본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기본 스레드에서 실행하기 위해 코드에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룸은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관찰하고 플로우에 새 값을 내보냅니다. 플로우는 각 변경 시 전체 쿼리 결과를 내보내며 어떠한 버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플로우는 쿼리 결과의 모든 행을 포함하는 리스트를 내보냅니다. 시퀀스처럼 실행됩니다. 즉, 쿼리 결과를 한 번에 하나씩 내보내고 다음 쿼리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까지 서스펜드 됩니다. 이 플로우를 수집하는 범위가 취소되면 룸은 이 쿼리 관찰을 취소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플로우는 UI 레이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찰하기 위한 좋은 반환 유형입니다. 그리고 뷰 모델에서 라이브 데이터를 UI 레이어에 유지함으로 Edge Live Data 확장 함수를 사용하여 플로우를 라이브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라이브 데이터 빌더와 마찬가지로 생성된 라이브 데이터 예, 구성 가능한 시간 제한이 추가됩니다. 구성이 변경될 때마다 쿼리를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함으로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기기 회전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플로우는 기본 안전성과 취소 기능을 제공함으로 라이브 데이터로 변환하지 않고도 플로우를 UI 레이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